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자, 산에 나왔는데요. 산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산삼을 찾는데 일단 산삼하고 비슷한 개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맹독 식물이 있습니다. 장이빈 사약으로 썼다는 개체도 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긴 지금 독초죠? 은방울꽃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와 있고요. 저쪽에 산삼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산삼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산삼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도 산삼하고 헷갈립니다. 자,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는, 자, 그런 개체네요. 근데 산삼이 아닙니다. 얘는 산삼으로 착각하고 채취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자, 이건 옛날 조선시대 때 장희빈의 사약으로 썼다고 하는 천남성입니다. 뿌리에는 맹독이 있고요. 자, 얘가 천남성인데 이렇게 싹이 바로 이제 싹이 펴버리면은 구별이 좀 잘 되는데, 이렇게 싹이 살짝 올라올 때, 올라와서 이렇게 살짝 필 때, 이때는 어우, 웬만한 사람들 산삼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산삼도 처음에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을 합니다. 모습이 아주 흡사해요. 자, 잘 보세요. 산삼은 근데 한 줄기에서 가지가 두 개를 뻗든 세 개, 3그룹 뻗든 4그룹 뻗든 5그룹 뻗든 뻗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거의 일자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원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진짜 산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예. 자, 얘는 산삼이 아니고 독초 천남성입니다. 진짜 산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 구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움직여서 또 어떤 산삼하고 비슷한 개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꽃은 예쁘지만 얘네들도 독초입니다. 저 엄청나게 저기 깔려있는 쟤네들이 뭐냐, 쟤네들은 은방울. 아, 여기 또 산삼인지 보입니다. 이건 산삼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유, 입이 다섯 장 산삼하고 똑같이 나왔죠. 야, 자, 근데 이게 산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려면은 여기 이제 줄기를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요 끝에 부분을 보면은 끝에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자, 나무죠. 나무죠. 자, 이런 부들부들한 이런 줄기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얘는 잎은 똑같은데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얘는 오가피예요. 자, 오가피하고 산삼 진짜 헷갈립니다. 전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산삼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걸 찾아놓고
신바다를 외친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 얘는 입이 너무나 흡사해요. 산삼하고. 자,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자, 오가피가 약초꾼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채취해서 먹어도 효능이 많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그 천난삼하고는 좀 틀리죠. 그 순이 상당히 부들부들하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네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오가피인데, 자, 끝에 땅 쪽을 보면은 나무입니다. 자, 나무죠, 나무. 자, 이런 걸로 산삼인지 오가피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산삼을, 진짜 산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삼이 있습니다. 뭐 누가 심어놨으면 산양삼이겠죠. 뭐 산삼이면 어떻고 산양삼이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 구별만 확실하게 하면은 되죠. 자, 산삼하고 오가피하고 그 다음에 천남성은 확연히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은 얘네들은 한 줄기에서 2구짜리도 있고요, 또 3구짜리도 있고요, 4구짜리도 있고, 5구짜리. 얘는 4구네. 자, 네 개의 줄기로 이렇게 뻗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런 식으로. 요런 게 바로 3이고, 처음에 올라올 때 요런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산양삼도 똑같이 올라올 것이고, 산삼도 이렇게 올라오죠. 자, 여기 옆에 보니까 얘도 여기 올라오네요. 여기도. 얘도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삼입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만약에 산삼을 찾으시려면 요렇게 생긴 거, 요런 모양. 이쪽에 보니까 여기 오가피가 있는데 확연히 구별이 되죠. 이게 까맣습니다. 가운데가 오가피는. 그렇죠? 얘가 오가피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지요. 자, 오늘은 천남성과 오가피 또 산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